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배달하고 있는 40대 노총각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배달 나가기 전에 배홍덕 비빔면 두 개 끓여놨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이거 먹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벌초했습니다. 깔끔하게 반스포츠로 깔끔하게 마음 요즘 새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새로 잡고 있습니다. 아, 일단 계란 하나 먹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했잖아요, 에어프라이어. 맛있다. 두 개. 김치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계란 잘 익었네. 에어프라이기 120도에다가 20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계란 후라이, 아니 계란 달걀 삶아집니다. 깔끔하죠. 배홍동 비빔면에서 고소만 안 받았어도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안 받을게. 고소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먹어야지. 뭐 이미지 해석 뭐 그런 걸로 고소만 하지 마세요. 배홍덕 비빔면. 네. 매콤한 고추, 새콤 동치미, 아, 시원하고 달달한 배, 매콤한 홍고추, 새콤 동치미. 아, 그래서 배홍동 비빔면 농심이네요. 맛있다. 싹싹 긁어 먹어야 돼. 아, 요건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다 먹었습니다. 두 봉지 맛있네. 농심 배홍동 비빔면. 고소만 하지 말아주세요. 예. 한 끼 했고요. 정리한 다음에 배달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까지 배달하는 40대 노총각 12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